오늘은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황간에 있는 버드실 칼국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버드실 칼국수는 사장님께서 건강원까지 함께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식재료라든가 식사 자체가 전부 다 건강을 위해서 만드시는 그런 음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보리밥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생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칼국수는 천연초하고 소금을 섞었기 때문에 멸빙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분이나 글루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초, 그 다음 민들레, 엉겅퀴 이러한 것들 가성비를 액기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액젓을 따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보시게 되면 민들레즙이라든가 건강관련 식사가 아주 제공되는 것 깔끔하면서도 그래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찾고 싶습니다. 자연산 칼국수가 대표 음식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자연산 버섯은 이 지역에서 나는 버섯을 손수 채취하시고 하셔서 흙에다가 조미료가 거의 첨가되지 않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곳 버드실 칼국수로 오시면 대표 음식으로 자연산 버섯 칼국수를 드셔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식당 좌석은 역좌석 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맛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건강식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아주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된장과 이 댁에서 아주 맛깔나는 음식이 보리밥입니다. 고추장을 한 숟갈 넣고 이렇게 끓여 먹으면 일품입니다. 된장을 퍼넣고 젓가락으로 비비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비빕니다. 양손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비벼고 나서 비빕니다. 맛깔나게 비벼진 보리밥입니다. 자, 깔끔하게 다 먹은 모습입니다.